뜨끈이 향토 화폐. 뜨끈이 향토 화폐. Made in Korea. 그 포장지를 개봉한 후 손에 있는 화폐를 꺼내야 충분히 흔들고 손으로 부드럽게 쥐었다 놓았다 하며 발열이 됩니다. 따끈한 주머니 난로는 주머니나 장갑 안쪽에 또는 옷감에 넣어서 사용하시면 더욱 따뜻합니다. 사용 중 온도가 내려가면 부드럽게 주무르거나 흔들어주세요. 사용시간은 14시간 정도이나 매분 노출 사용시 단축될 수 있습니다. 인체에 무해하며 화재 위험은 없습니다. 본 제품은 일회용입니다. 재활용은 안 됩니다. 오케이. 제조회사는 다솔. 아, 이걸로 불리하는 건 안 된다고요? 3년. 오케이. 뜨끈이 화폐. 이걸로 불 피울 수가 시작. 시작? 뜨끈이 화폐. 이제 흔들어. 이거 흔들어. 흔들으면 따뜻해져.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. 만지고 오, 소유도 뜯었어? 쓰레기는 여기 버리면 안 되니까. 이거요. 자,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. 이거요. 아빠 들어줄까? 네. 잠깐. 오케이. 아이고, 잘. 응? 일단. 이야, 잘 썩는다고 그 소이. 오, 누가 더 잘 썩나?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. 보자, 따뜻한지. 어때? 안소희가 더 뜨겁다. 안소희가 더 뜨겁네, 그래. 소희가 더 잘하네, 그러니까. 자, 누가 더 빨리 하나? 자, 하나, 둘, 시작! 누가 더 쌀썩나? 화이팅! 오케이. 오늘 할래요? 아니라 따뜻하게. 화폐가 어때요? 따뜻한데 저가 이렇게 써요. 그래. 보세요. 이렇게 하니까 따뜻해져요? 네. 얼마나 따뜻해져요? 오빠가 이렇게 광고가 아닙니다. 광고가 아니면 뭡니까? 네? 지성이 거 따뜻합니까? 네, 따뜻합니다. 따뜻합니까? 이건 그냥 저희의 추억입니다. 광고가 아닙니다. 오케이, 추억이지. 소이도이요. 화폐 따뜻합니까? 네. 오케이. 또 만져보세요. 오케이, 또 만져보자. 화상 입을 정도. 우와, 엄청 따뜻하다. 우리 소이가 잘 섞어서 그렇네. 이야, 화폐. 지성이 오빠가 조금 해줬어.